세로토닌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몇몇 해로운 세균의 증식이 눈에 띄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장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 벤조에이트라는 제자산물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대장균에서 그 나오게 만들어지는 제자산물로서 역시 대장균이 많이 증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고지방, 고단백질의 식사는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활성화되는 반면 유익균 수는 줄어들어 장내 환경의 균형이 깨진다. 증식한 유해균은 장벽의 틈에 부착한 후 인체에 침입해 각종 장질환과 감염을 일으킨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고 생태적인 식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그리고 내 안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결국은 내가 먹은 음식들이 그것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잘 때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선택한다면은 장내 세균은 심각한 염증성 장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잘 잤어요? 예. 그래. 오늘은 좀 어때요? 많이 나왔어? 그때 아주 지난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20대의 한 남자. 그는 2년 전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 크론병이란 입부터 항문까지 전 소화기관에 걸쳐 만성 염증이 진행되는 병이다. 그 장 점막에서의 그 면역 체계가 아주 과도하게 활성화된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든가 세균, 또 세균의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할 거다. 그런 것이 관여해서 유전적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들한테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오랜 상의 끝에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병변 부위를 제거하고 정상인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크론시병에서 잘 침범되는 부위가 바로 이 회맥근인데 대략 한 30에서 50%는 먼저 이 부위가 침범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대장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주 전형적으로 회맥근만 선택적으로 침범이 돼 있고 다행히 대장과 소장의 연결 부위에 병변이 집중해 있었다. 다른 부위로 번지지 않은 덕분에 병변 부위를 잘라내고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 만성적으로 소장이나 대장 점막이 손상되고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그런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에도 이러한 그 장내 세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이콜라이나 아니면 마이크로박테리움 같은 그런 엔테로박테리아 계통의 수가 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년 전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았던 강원섭 씨. 위암은 완치됐지만 그 이후 다른 이상 증상들이 찾아왔다. 다리만 양다리가 거의 뭐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만 붓고 뭐 팔이나 몸 이런 데는 뭐 거의 뼈만 남아 있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연편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바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조금 한 두 시간 전에 먹었던 음식물이 바로 나온 경우도 이제 확인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그 병원에서 소장의 세균 과다 증식이 원인이었다. 정상적으로 장내 세균은 소장이 아닌 대장에 대부분 모여 있다. 소장에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입니다. 이 위산이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은 위를 절제하셨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수술 후에 소장의 세균이 지나치게 많이 증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강 씨는 소장에 증식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